왕 전문 배우분으로는 이제 최수종 형님이 계시지만 왕세자 전문으로 주지훈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네. 왕세자 역할이 궁에서 이신령 네, 네. 그리고 나는 왕이로소이다의 충령대군 그리고 킹덤에서 이창녀 네, 네. 그러니까 왕세자를 계속 진짜 많이 했네요. 왕세자에 또 잘 어울려요. 그런가요? 아, 네. 왕세자에 좀 잘 어울려. 그리고 우리 조셉은 우리 내관. 내관. 내관이라도 뭐. 내관, 내관. 네. 어쨌든 궁에서 일하시는. 안에서 있으면. 저는 어떤 게 어울릴까요? 사극으로 치면은. 아. 저는 서기. 아, 서기. 그 서기를. 아, 토크하지 말고요. 아, 이거. 나한테. 야, 이건 형벌인데. 서기. 네, 서기 아, 괜찮네요. 어... 조용히. 조용히 그냥. 어. 네. 아니 그 저 사실 또 영화 암수살인 야 아 진짜 처음 듣겠어요 그죠 연기가 예 암수살인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망설이긴 했었어요 아 그죠 그죠 예 왜냐면 제가 사투리가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센 캐릭터를 한번 하면 꽤 오랫동안 이게 다시 하기가 힘들거든요 한번 하면 제대로 하고 싶은데 원래 이제 서울이세요 네 서울이 토학입니다 아 그래요 오. 아 지금 사투리 너무 잘 쓰시네 아 굉장히 잘하시던데 얼마나 옮기기 힘든데 피까지 다 빼도 무거워요. 그 암수살인 이렇게 되게 좀 자유롭게 애드립이 좀 많이 첨가되게 연기를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이렇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이렇게 눈썹 하나 움직이는 것도 연극처럼 다 약속돼서 야. 그래서 그때 거의 하루에 한 3개월 정도를 한 8시간, 10시간 사투리만 계속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강남 대로에 계셨던 어떤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왜요? 제가 좀 키가 큰데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이렇게 끼고 그, 한국말 뭐 하나도 쓰니까 막 이런 거 막 계속 주렁주렁주렁 걸어다니니까 와 지금도 와 지금 어, 영화 생각났어 지금 어 섬지됐어 한국말 뭐 하나도 씁니까 한국말 뭐 하나도 씁니까 저희가 항상 요즘에 밀고 있는 유행어 중에 전통파 아이가 네. 정통파 아이가 야 전통파 아이가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 약간 정남 있어요 어, 아 맞네 전통파 아이가 야야 정남 아 정남 있어요 맞네 야 정남 있어요 팬이 막 정통파 아인겨 야 인터넷에 이제 주지훈을 검색해 보면 이제 주지훈 씨 얼굴을 보고 선과 악이 좀 공존을 한다 요거 좀 맞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진짜 선하게 보이고 어떤 역할에선 진짜 좀 악하게 보여 네 진짜 본인은 좀 어떠신지 저 짝눈이어서 감독님들이 좀 이렇게 선을 한 그런 신일 때는 뭐 예를 들면 어느 쪽이지 어, 이쪽을 좀 잡고 어, 약, 네. 약간 어. 그래서 좀 부드러운 게 필요할 때는 이쪽 얼굴을 잡고 뭐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신다고 아, 하더라고요. 어 잠깐만 이쪽이 좀 착한 얼굴 쪽이에요. 네네네. 네, 네. 쌍꺼풀 그러니까 이쪽이 그래도 좀 눈이 더 속쌍꺼풀이 있고 아. 이쪽은 쌍꺼풀이 없어서 뜬금없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십시오. 저는 처음 배우할 때. 짝눈이어서 배우를 못한단 말을 들었습니다. 아... 키가 커서 배우를 못한다. 까매서 배우를 못한다. 근데 그거 세 개로 데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진짜. 비록 뭐 욕을 좀 처음에 네, 감독님이 많이 먹긴 했지만. 눈높이를 잠시 패스했지만. 네, 약간. 그때 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어요. 너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보통 보시는 분들이 이제 주지훈이다 하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나가면 주준이다, 주준이다. 네, 아, 주준이다. 네, 와, 뭐, 장난이다. 장난이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나요? 저는 TV로 보는 것보다 크고 그러니까 뭐 덩치도 키도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더 까맣다. 그래서 매너 없는 어떤 거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준 씨가 왠지 극에서나 이 드라마에서 역할 때문에 그런지 네네. 약간은 좀 뭔가 함부로 이렇게 좀 가가지고 네네. 이렇게 뭐 친한 척하기는 좀 약간 우리 저 조셉은 뭐라고 좀 저는 뭐 그냥 거의 뭐 어깨 동무죠 뭐. 야, 뭐 잘 지냈어요? 어, 저희 초면 아니에요? 아, 뭔 상관이야? 네, 뭐 와가지고 하이파이브. 아, 펠리! 펠리! 하면서 뭐 춤도 추고 뭐. 아니 이제 적극적인 팬 서비스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이루신 거예요? 아수라 이제 쇼케이스 때. 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허그를 해달라 그래서 네. 해줬는데 이것도 다 우성형한테 배운 거예요. 저는 뭐 영화제 레드카펫 가고 이래도 좀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뭐 내가 뭐라고 여기 좀 젠치하는 것 같고 쑥스럽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게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아,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알잖아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아유, 내가 쑥스럽고 뭐라고 여기서 뭐 이걸 막 즐기는 네. 듯하게 막 이러고 뭐 우성형은 이렇게 레드카펫 같은 걸 하면 가서 끌고 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사인이랑 이게 끝도 없어요. 근데 그게 도승이한테 한번 술 먹다 물어봤더니 우리 영화를 보러 이렇게 온 관객분들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뭐라고 해서 딱 안아주고 이 친구한테는 얼마나 이게 짧은 시간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팬서비스 해줘야겠다 해서 들어서 이렇게 돌려주는데 몰랐어요. 멜빵바지를 입으실 거라는 이거 지금 저는 그 어린 친구에게 그러니까 좀, 사과 아 그러니까 뭔가 좀 이분에게 네. 이 감사함을 조금 네. 더 표현을 보통 이제 수다 떨고 이런 거 좋아하시면 누구랑 좀 많이 수다를 떠세요? 요즘엔 뭐 김희 작가 그리고 우성이 형 일하면서 좋은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주 보게 되고 이런 아 이거 혼날 것 같은데 우성이 형 술을 먹으면 우성이 안주를 안 드세요. 어 그래요? 몇 번 너무 힘들어서 제발 집에 뭐 라면이라도 하나 사놓으면 안 되냐 생라면이라도 좀 뽀개 먹게 본인은 원래 안 먹는데요 그냥 이렇게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냥 독주에 잔에 얼음 하나 딱 넣어줘요 끝 집어먹을 게 좀 없어요 집에 먹을 게 없어 아 그냥 술만 드시는 거예요 네.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네 없어요 집이 호텔 같아요 아, 호텔도 땅콩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건 있는데. 네. 아니, 또 들고 오면은 또 다 받아주시고 또 드시면서 뭐 뭘 계속 닦으세요. 이렇게. 오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뭐 편해 나는. 아, 어, 느끼니까 아, 방금 되게 보였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 뭔지 알겠어. 야, 어, 이게 또 잘 듣네요. 술 드시는 모습을 네. 상상만 했는데도 아, 굉장히 또 광고의 한 장면 같은 거. 아, 멋있다. 멋있어. 아, 진짜 이렇게 술이 드렁드렁 해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게 좋다. 이거 정말 그냥 어떡한 거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이렇게 해. 술 먹었어? 네, 그러게. 네? 좋았어요. 술 먹었어?